치료 별치 PD입니다. 오늘은 후지카 오토5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배터리부터 넣어 볼게요. 여기 밑에 부분에 이렇게 여시면 되고요. 네, 이렇게 AA 배터리를 삽입을 해주시면 되고요. 이게 닫을 때 좀 뻑뻑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꽉 눌러서 닫아야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닫히고요. 필름부터 한번 넣어 볼게요. 이 뒤에 부분을 이렇게 여시면 이 밑에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요. 이렇게, 예. 요거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그리고 얘를 이렇게 넣어서 쭉 뺍니다. 빼가지고 여기 부분 있죠? 여기 화살표 있는 부분. 이 부분에 그냥 이렇게 잘 거치를 시켜주면 돼요. 그리고 얘가 이렇게 뜨지 않도록 이렇게 딱 달라붙게 맞춰서 톱니바퀴에 걸어서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. 그대로 닫아줍니다. 그 다음에 얘를 눌러줘야 돼요. 얘를 눌러주지 않으면 촬영이 안 됩니다. 예를 들어 한번 해볼게요. 이 상태에서 이제 작동, 런으로 한번 이렇게 전원을 올리면, 네, 안 감기죠? 얘를 이렇게 눌러줘요. 그리고 런 하면은 네, 제대로 감깁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그냥 슈팅을 하시면 되는데요. 이때 얘가 전동으로 감아주는 거기 때문에 슈팅을 했을 때 감기다 마는 경우가 있어요. 제가 이제 테스트로 촬영을 해볼 때첫 컷이 감기다 말아서 몇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. 네, 이렇게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를 좀 반복해 주시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을 합니다. 근데 지금은 네, 그런 현상이 없이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죠. 좋습니다. 자,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플래시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설정이 되고 플래시 준비가 되면은 여기에 이제 불빛이 들어와요. 그래서 초록불이 들어오면은 이제 플래시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고요. 그 상태에서 이렇게 찍으면 네, 플래시가 잘 켜지는 걸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요 위에 보면은 요 뚜껑이 하나 있는데요. 요렇게 여시면 다이얼, 귀여운 다이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. 얘들은 이렇게 돌리면서 연월일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얘는 어디서 보냐? 요 뷰파인더를 이렇게 보면은 요 안쪽에 이 뷰파인더 하단에 아주 작게 나오거든요. 데이트를 이렇게 온으로 열어주시고요. 하단에 아주 작게 나와요. 그래서 보기가 아주 편하진 않습니다. 쭉쭉쭉 올리면 79년부터 95년까지밖에 안 나와요. 그래서 사실상 얘로 날짜를 맞춰서 찍을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런 귀여운 버튼들이 아주 저는 이쁘더라고요. 쓸 일은 없지만 그냥 이뻐. 그래서 데이트를 끌 거면 요거를 이제 오프로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. 자, 렌즈는요, 후진온 38mm f/2.8 렌즈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요 앞에 이제 요 울퉁불퉁한 곳을 통해서 ISO를 조절을 하실 수 있는데, ISO 감도는 50부터 400까지 지원을 합니다. 근데 얘 돌리는 거에 진짜 어려워요. 제가 예전에 후지카 다른 카메라 소개해드릴 때도 요거를 이제 안경닦이 같은 천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는 걸 보여드렸잖아요. 근데 얘는 이게 조금 오래돼서 그런지 더 뻑뻑해요. 그래서 돌리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. 보시면 요걸로 이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, 아우씨. 됐다. 아우씨. 이게 어쩔 때는 잘 되고 어쩔 때는 안 되고 이게 네,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. 아, 아파. 제가 지금 요령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. 지금 손톱 이게 손톱 봐. 손톱 다 나가는 거 봐. 아씨. 살짝 얘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옮겨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뻑뻑해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. 이렇게 네, 이렇게 맞추면 돼요. 자, 그리고 요 위에 부분 보면은 이제 run, rock. 그다음에 REW 이렇게 리와인드라고 돼 있죠. 얘는 이제 런 해두면 이제 작동을 하는 거고요. 락은 이제 셔터를 잠궈 놓는 거고요. 오프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. 리와인드에 두시면 이제 필름을 감을 수 있는 건데 얘는 이제 필름을 다 찍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감아주진 않아요. 이렇게 리와인드에 놓고 리와인드 버튼을 또 눌러야 됩니다. 얘를 한번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계속 감기는 게 아니고요.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. 이게 좀 불편하긴 한데
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되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 렌즈 앞쪽에는 이렇게 그림 같은 게 또 있죠. 목측식이에요. 눈대중으로 거리를 재서 찍는 방식입니다. 그래서 최소 초점 거리가 0.9m부터 무한대까지 맞춰놓고 찍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위에는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해놨고요. 이 옆면에는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어요. 뭐 근접샷, 2인, 그 다음에 3인 이상, 그 다음에 이렇게 풍경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38mm니까 풍경 찍기에도 좋겠죠. 풍경 찍을 때는 이렇게 무한대로 놓고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앞에 있는 요거는 이제 셀프 타이머 기능이고요. 얘를 이렇게 젖혀 놓은 상태에서 셔터를 누르면 이렇게 오다 말거든요. 한 번 더 눌러. 그럼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옵니다. 슈.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됩니다. 셀프 타이머로도 찍어봤는데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을지는 참 궁금하네요. 또 목측식이잖아요. 그래서 이 거리를 제가 제대로 잘 맞췄는지 결과물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겠죠.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되긴 하네요.